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지면을 덮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했던 그러한 말이었죠. 그것은 바로 고독사라는 말이에요. 고독사. 홀로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일컬고 있죠. 2013년 고독사로 백골이 된 망자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의 문제와 되었죠. 과거 고독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최근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젊은층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보편적인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죠. 1인 가구의 증가로 한국도 고독사 사회로 접어들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통계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 1,000명 정도가 고독사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죠. 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적인 안전망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요원한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질병은 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절망은 위로가 사라졌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 역시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신자의 삶은 늘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염두하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신자의 고단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한 전투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물론 거룩한
전투이기에 전쟁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의 고단함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신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신자의 고난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신자의 마음에 놀라운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꿈,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이 있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전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눈에 눈맞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전에는 나라는 주어가 행복의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 그곳에는 함께라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작게는 가족이며 크게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복은 이제 나에서 우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낯선 행복에 대한 정의는 행복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순전한 인생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다른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죠. 이전에 악한 영과의 관계는 충돌이 없는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신자에게만 속한 용어인 거예요. 악한 영의 소원과 불신자의 바램은 항상 일치했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충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되어버린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은 신자에게 있어서 드디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될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영에게도 이 땅의 신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악한 영은 영적으로 신자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신령한 것에서 관심을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 신자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때 배웠듯이 그렇게 악한 영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파헤치며 여러분들을 좌절과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교만 가운데 거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땅의 신자는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42번째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 이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 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이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였다면 이제 제2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직후 포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다고요. 쉽게 우리는 그 절망의 시간과 오욕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족도 마찬가지로 이제 36년을 지냈기에 해방과 그리고 이 땅의 독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시대는 참으로 엄혹한 시대였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포로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로 다시금 귀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강하게 품고 저항했어요. 그날을 꿈꾸며 말이에요. 또 어떤 포로들은 시대에 순응하며 포로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 부역하며 같은 동포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래요. 이제 36년간에 이 작은 땅에서 벌어진 일이 그 옛날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초기 흥분이 가라앉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절망감과 좌절을 견뎌내기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처음에 가졌던 흥분과 기대감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신실한 신앙인들의 좌절감은 참으로 더욱 깊어만 갔어요. 이사야는 새로운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절감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날 다시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날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였어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동안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바로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며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당혹해하며 때로는 좌절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애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피조차 보기 힘든 고난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어.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며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말이에요. 또한 세상의 따돌림과 견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기도 하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지만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서 가운데 느껴야 될 그런 감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위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 이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놀랍게도 제7일째 하나님은 안식함으로 인간에게 위로를 선물로 주셔요. 6일간의 고된 창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6일간의 창조를 완성시키고 제7일에 안식마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위로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것을 통해 신자가 누리게 되는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바벨론의 현실,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이제 신성 제국이었기에 언제 이 바벨론이 망할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거대 제국의 위용은 신자에게도 두려운 것이 되었고 또한 이 땅의 신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의 말뜻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이 과연 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너무나 요원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로라는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 곁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위로가 아닌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곤란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진정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서 위로함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비극이죠. 저희 가정에 이제 말티즈라는 새끼 강아지가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늘 타박하거든요.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냐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똥을 잘 가리지 못해요. 오줌도 잘 가리지 못하고. 사모님이 너무나 화가 났는지 패드를 10장이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온 복도가 다 그냥 패드로 가득 찼어요. 제가 너무나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아, 사모님이 이제 결단을 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그 10장의 패드를 피해서 그 좁은 틈에 똥과 오줌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저질러 놓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티즈는 다른 것에는 다 둔한데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그 가정에 가장 우두머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혹은 누워있으면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밥 주고 똥과 오줌을 해결해주는 저 대신 제 아내 옆에 가서 등을 대고 눕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영물이구나. 우리 가정의 권력 체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동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 인자라는 이 한자어를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위로를 얻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신자의 비극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위로함을 찾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며 위로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새힘을 주고 격려할 때 느끼게 되는 편안함이에요. 어떻게 될 때? 곁으로 부르실 때, 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정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실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위로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누리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아, 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변한 것은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예전에 행복을 누렸던 물질에, 예전에 행복을 누렸던 인간관계에 다시금 기웃기웃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예였지 않아요? 사람에 속고 물질에 속았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금 노예였던 애굽 생활을 꿈꾸었어요.
물질로 행복하려 하다가 물질에 덫에 걸려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으로 행복하려다 배신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누렸던 명예와 인기는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에 기웃거리며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위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배신당하고 다 잃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악한 영이 다시금 이렇게 상처뿐인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단다라고 말이에요. 신자는 악한 영의 유혹에 호응하게 되죠. 다시금 세상은 큰 배신으로 신자를 농락하고 그 안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의 조건들은 신자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위로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 원형 경기장 피의 냄새가 낭자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카데콤 무덤 밑에서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에서도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교의 현장 그곳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들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곁으로 오라 말씀하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보는 거예요. 힘들지 내 안에서 쉬렴 하고 말씀하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신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에 우리는 호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 하나 있었죠. 베드로만이 경험한 체험이었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건너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조금은 황당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모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몇 박자국 그 폭풍우가 있는 그 바다를 이 베드로가 걷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겨요.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이로운 경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의 핵심은 누구에게서 찾아오게 되냐면 베드로 자신에게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은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지고 말죠.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리를 건너오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에 분산되니 곧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심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신자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게 돌아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이 인생을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봉우리 하나 넘었는데 더 큰 봉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이 인생을 집어삼킬 때 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을 선대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신자는 그 안에서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 신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신자에게 위로를 빼앗기기 위해 끊임없이 신자의 삶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무심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침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곰핍한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불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끊임없이 그러한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심겨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러한 우리의 불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지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묵묵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모든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신자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유비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오늘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왜요? 우리의 육체는 풀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조차도 잠시만 있을 수밖에 없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꿈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회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 박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급변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신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조들은 사람 인자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십시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덕풍성한 삶을 산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큼 위로가 필요한 시대는 없어요. 고립된 세상 아닙니까? 고독사가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지. 좌절에 빠진 가족들, 절망에 놓여있는 자녀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위로함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를 베풀고 있습니까? 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요. 오늘도 외롭게 그 생명이 다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한숨과 눈물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경험했던 좌절이었죠. 우리 역시 절망 가운데 울었고 좌절 가운데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원은 없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이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최고의 비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화평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위로자 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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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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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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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